2015년 12월 29일 바다로 5호가 15년 마지막 출항을 서두릅니다. 조타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어떤 일로 출항을 하는 걸까요? 부산항 해저 지형에 대해서 3차원 해저 지형을 나타내는 GPS 프로타용 도면을 시험한 겁니다. 네, 이번 항해는 3차원 GPS 플로터 장비와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개발한 부산항 일대를 돌면서 시험하기 위해 출항합니다. 그동안 선박에서 사용된 2차원 전자해도는 사용자가 업데이트 CD를 우편으로 수령해 직접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선박에서 직접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가 가능하고 해양 지형을 3차원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선박에 한번 항해에 나가게 되면 CD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만 달면 그 자동으로 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한 해저 지형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개발했는데요. 민관 협업으로 탄생한 기술이기에 그 의미를 더합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개발하게 됐고요. 해양조사원 통해서 전자해도랑 3차원 해저 지형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박 내비게이션인 3D 전자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체험해 볼까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위험 지역에 들어서면 위험 안내까지.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바닷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자해도를 보고 활용해야 하는 항해사는 3차원 전자해도를 어떻게 느낄까요? 3D로 영상으로 설치하는 단계가 저희들한테는 좀 낯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3차원으로 영상을 보면서 항해하니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또 간단하게 선박 선속이나 선박 위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는 게 좀 그게 좀 또 어떻게 보면 항해자 입장에서는 눈으로 확 들어오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및 해양장비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구현한 이번 사업은 정부 3.0에 맞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비솔라스 선박의 대부분의 어선들이 GPS 프로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3차원 GPS 프로타는 어민들이 어업에 활용하기 위한 좋은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